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가 목포 유세를 한번 이렇게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단상에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검찰의 왕이 지배하는 검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지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가 있는 미래의 비전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서서히가 아니라 너무 빨리 드러나고 있죠. 네. 한동훈 이후로 급속도로 지금 모든 인사가 다 검찰 위주로 이 됐죠. 사건을 갖다가 그냥 한동훈이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하는 거다? 한동훈이 하는 거다. 그렇죠. 인사는.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관료는 법무장관 또는 검찰 밑에 있다. 예. 뭐까지?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그렇죠. 말고, 예. 그죠?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정원 기획.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획. 기획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획이 중요하죠. 그것이 기획실장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이강래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예, 들어봤죠. 남원순창. 예. 뭐 거기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예. 그런데 왜 이강래가 국정원 기획실장을 하게 됐냐면 그 전에는 이강래는 떠들고 다녔어.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면 자기는 국정원장이 될 거라고. 국정원장이 될 거라고. 근데 거기에 그걸 하기에는 국정원장을 하기에는 이강래가 너무 젊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정원을 갖다 장악할 만한 그 정도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어떻게 되냐면 국정원장이 있고요. 제1차장, 2차장, 3차장이 그 다음 시기에 그렇죠. 예. 차장 3명이 서열 2, 3, 4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정원의 인사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핵심 요직이네요. 핵심 요직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하기 위해서? 문민화시키는 쪽으로 조금 더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 왜냐면 그만한 인력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통제 역할이네요. 그렇죠. 문민 통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검사를 기획실장으로 넣었다는 거야. 이것은 문민통제가 아니라 검찰 검찰 통제죠.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하고 똑같냐면 군인들이 득세했을 때 국정원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좌지우지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국정원장을 뭐 군인 출신을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차장들이 막 군인이거나 이러면 그럼 국정원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국가 정보를 갖다 다루는 것은 문민의 관리에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검찰한테 줘버리겠다는 거야. 그것은 100% 검찰 공화국을 아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검찰이 이제 모든 걸다 좌지우지할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는데, 언론 관리는 또 누가 할 거냐? 언론 관리. 언론 관리도 누가 할 거야? 검찰이 하겠죠. 윤석열이 자기가 제일 짱 박은 애한테 언론 관리하라고. 그지? 그죠? 그죠? 언론 관련된 그거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비서관이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공보부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야. 항상 비서관이, 그죠? 청와대 비서관이 공보 장관. 이제 지금 장관 자체가 없지만, 없지만 예. 지금으로 따진다면 문화부 장관. 그렇죠. 그렇죠? 예. 문화부 장관으로 흡수됐지만, 공보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공보 장관이라고 보여진 사람, 이름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번에 국진당 뭘로 나왔다? 뭘로 전남 나왔습니까? 지사 후보로 나와. 이정현이라고 들어봤죠? 이정현. 예. 이정현이 뭐라고 합니까? 이정현이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라고 한 합니까? 번만 봐주시오, 그거. 그러지. 어느 신문사에다 전화해갖고, KBS. 그러죠. 이번 건 내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누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원론을 갖다가 들들이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 한마디로 뭐다? 원론? 그 다음에 국정원? 경찰? 검찰? 모두 다 검찰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하고, 모든 장관, 그 다음에 국회 의장을 빼고, 국무총리까지, 몽땅 다, 누가 관리를 한다? 검찰이 관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대법원장을 갖다가 누가 인사관리 검증하겠다? 법무부에서 하겠다. 법무부에서 하겠다. 헌법재판소도 법무부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준 독립기관이라고 있는 감사원도 누가 하겠다? 법무부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각각 공공기관 있죠? 예를 들자면 KBS 이사회, 그죠? 공공기관 이사회, 그 다음에 MBC도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 검증을 갖다 누가 하겠다? 검찰 하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해야지 무슨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려시대 때 그 무인 집권기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방이라는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정방이라는 기구를 놨어요. 네. 그게 정방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감시를 하면서 권력기관이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법무부의 한동훈이가 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정방이라든지 정동행성이라든지 행정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인들의 정보기관 그렇죠. 또는 인사기관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예. 그죠? 예. 지금은 뭐다? 소수들이 그죠? 원래 법무부가 가지면 안 되는 권력이야. 왜냐하면 사법부를 갖다가 그죠? 그렇죠. 대법원장을 갖다가 뽑는데 그걸 갖다 검증을 갖다가 법무부에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법무부가 어떤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고 그죠? 박근혜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때 판사들 사찰했는 것이 가장 고민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판사들 사찰, 누가 사찰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사찰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찰 정도가 아니라 대법관을 갖다가 검사들이 자기들이 쭈물딱쭈물딱 해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검증해갖고 뽑겠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것이고 언론에 대해서도 청와대라든지 검찰에 이런 입김들이 세지는 것 같다가 막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참 여기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엊그저께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헤드라인으로 나온 게 뭐냐면 검찰공화국이냐라면서 그 기사를 냈어요. 조중동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언론에 대한 그것도 들어갔다고 지금 보는 거죠. 왜냐면 요 우리가 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언론에 대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뭐냐면 공보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대변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권민정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요 내죠. 내죠.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뭘 부활한 거냐면 공보 비서관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관리하겠다는. 자기들이 그요 예전에 미리 한 거예요. 그 군부 시대 때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언론 사찰한 것도. 예전에 그 보도 지침. 예. 보도 지침 나와서 낼 때 쓸 때 이건 쓰지 말고 이건 써.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니기들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들 해가지고 니기들 뭐 돈 줄 끊을게. 광고 나갈 것 같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가 올라가면 지금 있는 그렇죠. 조중동 이외에 언론사들도 니들 어떤 기자들 이렇게 단속하지 않고 자기 검열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우리 탄압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 이것밖에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이런 거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투쟁이 바로 너무 빨라졌어. 아니 그 예. 아니 투쟁을 해, 할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빨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 뭐였냐면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허니문도 갔고요, 뭣도 갔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때도 해주고 박근혜 때도 해주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죠? 그렇죠.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이 예. 그죠? 판치고 예. 그래가지고 계속 치고 국민들한테 절망을 주고 예.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언론 순위도 뒤로 후퇴 밀려나죠. 경제 지표도 밀려나고 지표도 밀려나고 예. 그 다음에 국방은 엉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검찰은 내일 당장 정경심을 체포할 수 있대. 말로만 듣던 특검이라는 곳을 총 8번을 받았습니다. 불쾌감, 그 뭐랄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계속 검찰이 의도적으로 계속 흘립니다. 정보를 하이에나와 모이까지 나타났던 모든 체들이 경쟁하듯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 조경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냥감을 반쯤 죽여놓는 거거든요. 목표는 사냥감을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심전에는 칼을 꽂은 것 엄청난 싸움이 시작될 거다.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